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관련된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HS 엔진, 심텍, 리노공업, 이녹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HS 엔진인데요. 한국과 중국 조선사를 주요 고객으로 둔 선박 엔진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축연료 추진 엔진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중국 엔진사들의 수요 대응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현재 큰 사업적인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수출 잔고가 2조 5천억인데요. 이것은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년 3개월치의 수주 잔고입니다. 엔진은 계약부터 인도까지 보통 1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선박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엔진 회사의 수주 잔고 3년치라고 한다면 조선회사 기준으로는 6년치에 달하는 수주 잔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수주 잔고가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사하고는 달리 사업 구조가 엔진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당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정직한 실적 추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선사보다 더 많은 구조조정을 당한 기자재 업체들은 이제 살아남은 승자의 독식 구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뭐 지금부터 25년까지 선박 건조량이 순증으로 일단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술력을 판단했을 때 이 엔진 업계에서 MS는 더욱 강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횡보하는 구간이겠지만 오히려 횡보할 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심텍인데요. 기판주 중에 사실은 제일 못 갔습니다. 반도체 고객사의 감산 그리고 과잉 재고 상가 하락이 중첩되면서 PCB 업종에 극심한 하락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락 사이클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메모리 기업과 주가는 동사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인데요. 우선 크게 동사가 속해 있는 패키지 기판 시장이 앞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17% 역성장이지만 올해 내년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5년간 연평균 5%씩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업황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별로는 CSP와 SIP가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분기는 영업손익이 한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사의 재고 조정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인데 다만 수주가 지난해 말을 저점으로 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은 지난 1분기 바닥으로 해서 이번 2분기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최소 3분기에는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요. DDR5 제품군 매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판 쪽에서의 비메모리 제품군 육성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노려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성장 동력인 SIP는 응용처 다변화가 또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 SIP 쪽이 대부분 웨어러빌 쪽으로 이제 전방 쪽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나 위성 분야 쪽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또 모바일 쪽에 RF-SIP 쪽 시장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르면 양산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적 성장이 예상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FCCS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버퍼 IC라든지 SSD 컨트롤용 쪽에 고가 제품 위주로 아마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또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텍은 일단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상반기 기판 모멘텀 사이클에 소외됐었기 때문에 주가 반등폭이 가장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메모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판이기 때문에
매월의 업황이 반등될 경우 베타가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는 고객사 점유율 회복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계 쪽에서는 다시금 주문 재개가 지금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수주도 연말 저점 대비해서 지금 반등한 모습을 아마 실적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판 쪽에서 가장 올해 못난이었지만 대초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리노공업인데요. 최근에 리노공업의 연기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시장의 컨셉보다 2분기, 3분기 시장 예상보다 나아지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SC라든지 TFE보다 갭이 진짜 많이 벌어져 있어요. 갭 메우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보여준다면 아마 3분기까지도 주가는 우상향 기조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시장의 컨센보다 좀 상향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3분기 컨센 상향되면서 리포트도 많이 나올 거고, 시장이 또 한번 주목을 해볼 거고, 또 기관들은 리노공업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 싸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지면서 수급도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